스마트폰으로 나만의 캐리커처 유머 기콘을 1,500개를 만들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시니어봄TV 장혜영입니다. 오늘은 스마트폰으로 촬영을 한 번을 해서 1,500개의 개성 있는 캐리커처 이모티콘을 만들 수 있는 앱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예전에 어느 행사장에서 캐리커처를 그려본 적이 있어요. 어느 정도의 비용도 지불하고 또 시간도 투자를 했어야 됐죠. 한 30분 정도 움직이지 않고 그대로 앉아서 캐리커처를 그려본 적이 있었는데요. 캐리커처를 그려주는 곳을 보면 나 한번 그려보고 싶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창피해서 용기를 못 냈었거든요. 근데 그날은 용기를 내서 앉았었죠. 그런데 그게 할 짓이 못 되더라고요. 캐리커처를 그리는 30분 동안 꼼짝 안 하고 앉아 있어야 되는데 그동안에 그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계속 쳐다보니까 너무 창피하더라고요. 그렇게 그렸던 그 캐리커처가 지금은 어디 있는지조차 잘 모르겠어요. 활용할 수 있는 곳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스마트폰을 활용해서 만들어 놓은 이 캐리커처는 여러모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많았어요. 이렇게 프로필에 활용을 하고 있고요. 지인들과 카톡을 주고받을 때 그냥 글자로만 보내기보다는 거기에 뭐 감정이나 어떤 텍스트가 같이 들어가 있는 캐리커처이기 때문에 내 마음을 표현하고 기분을 표현하고 그러기에 활용 가치가 높더라고요. 그러면 스마트폰을 활용해서 캐리커처를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 저랑 한번 해보실까요? 플레이스토어를 들어가셔서 여기 검색창에 미러 AI라고 검색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미러 이모티콘 키보드라고 나오거든요. 설치를 하시고요. 설치가 다 됐습니다. 열기를 눌러주세요. 서비스 약관에 동의합니다. 체크하시고 계속을 눌러주시면 사진 및 동영상 촬영을 허용하시겠냐고 물어보면 허용을 하시고요. 파란색 동그란 표시가 나오는데 여기에 얼굴을 맞춰주시면 돼요. 여기 촬영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나를 꾸며주세요가 있죠? 헤어스타일을 먼저 꾸며주는데 내가 원하는 스타일로 칼을 하시면 되세요. 저는 머리가 기니까 이 스타일이 맞을 것 같아요. 머리색은 약간 갈색으로 만들 거고요. 그리고 안경은 저는 안경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모자. 모자들이 쓰여진 모양들이 나오는데 모자 넘어가고요. 눈화장. 눈 색깔도 변화를 줄 수가 있어요. 파란색 눈도 넣을 수 있고 저는 갈색으로 눈썹 조금 연하게 가볼까요? 그리고 입술 색깔, 귀걸이도 있네요. 피부색. 색은 밝은 색으로 가고 옷은 선택을 다 하셨으면 다음을 눌러주세요. 여기는 의견을 보내달라는 건데 건너뛰기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것도 건너뛰기 해주시고요. 미러 키보드를 건너뛰기. 캐리커처를 이용해서 이모티콘들이 만들어졌습니다. 이런 이모티콘은 활용하기가 정말 좋죠. 그러면 저는 이제 저장을 하고 저장을 하면 기기의 사진 미디어 파일 액세스를 허용하시겠냐고 하면 허용을 눌러주시고요. 그러면 스티커 세이브드의 갤러리에 저장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것도 네 생각하는 중이야. 이런 것도 저장을 해보고 좋은 하루 보내. 그리고 내가 쓰고 싶은 말도 쓸 수가 있어요. 여기 만드세요라는 부분 있죠. 여기를 클릭을 해주세요. 내가 원하는 부분을 하시고 얼굴도 원하는 감정을 체크 가능합니다. 불편식을 누르면 여기에 글을 적어놓을 수 있어요. 저는 스마트폰 강의사 장혜영이라고 텍스트를 넣었습니다. 그리고 공유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저장을 해주세요. 그러면은 지금까지 받았던 스티커들이 어디에 가 있는지 한번 찾아볼까요? 갤러리에 들어가시고요. 갤러리에서 폴더가 생겼어요. MIRIOR이라는 폴더가 새로 생겼습니다. 여기에 들어가시면 아까 받았던 스티커들이 지금 다 들어가 있죠? 이렇게 들어가 있고 저는 이 스티커를 시니어봄TV 프로필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카톡 프로필에도 활용을 하고 있고요. 유튜브 프로필에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페이스북 프로필에도 이렇게 활용을 하고 있어요. 우리 시니어 여러분들도 이렇게
이렇게 스마트폰을 활용해서 귀여운 캐리커처를 만들어서 친구들한테나 가족들한테 보내면 훨씬 소통이 잘 될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본인의 SNS 프로필에도 사진을 올려놓으면 그냥 일반적인 풍경사진 올려놓거나 그러는 것보다는 훨씬 더 임팩트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스마트폰 활용 지도사 장혜영이 알려드린 스마트폰 활용법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알람도 설정해주세요.